지금 어제 또 뜨거웠죠. 우리 박근혜 후보의 어떤 과거사 3탄, 이제는 그 5.16에 이어서 인혁당, 그 다음 정수장학회인데, 그 정수장학회 어제 뭐 기자회견 뒤에 또 뭐 번복을 하고 해프닝도 있었는데, 당시 그 상황 어땠습니까? 그 어저께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 일단 그렇게 선을 긋고 났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 캠프 측에서 이제 법률 특보단자 그쪽들이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이제 어느 정도 자유를 주기를 이제 강탈이 없었다,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걸 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했다가 이제 이정현 공보단장이나 뭐 그분들의 표정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다시 기자회견에 마이크를 잡고 난 뒤에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그거를 계속 이 번복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과거사 논란이 이제 더 인혁당과 비슷한 흐름으로 증폭이 되는 양상이고, 박근혜 후보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당이 네거티브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네거티브만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계속 그 채필립 이사장과의 그 연결고리를 고리로 박근혜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계속 역사관 논란이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경선 이후에 강폭 행보로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1탄, 그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인혁당의 두 개의 판결,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지지율이 그 급속하게 떨어지는 현상 속에서, 이 지난달, 예를 들면은 그 뭐야 지난달입니까? 그렇죠. 그 추석 전에 예를 들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사과,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정수장학회에서는 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예를 들면은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입장 밝히겠다, 국민이 또 주목을 했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에서 했던 1심 판결문이 있잖아요. 이게 그 판결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전에 2005년 7월 달 22일 날 국정원의 과거사 진술 규명위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 2007년 5월 29일 날 대통령 직속 진실 화해위에서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2012년 2월 24일 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있죠. 아주 이 기본사항에 대해서 저는 참모들이 제대로 안 알려줬나. 그리고 10년간 정수장학회 2005년에서 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이사장을 한 분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어떤 결정사항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거죠. 2005년 7월 달에 보면은 김지태 재산은 국소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헌납돼 중앙정보부 개입, 국가의 시정조치 필요, 재산 사유하느냐는 김지태 씨 유지 살릴 수 있도록 정수장학회 쇄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뭐냐면 어쨌든 강압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은 어떤 사회하는이라는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고, 2007년도 5월 달에는 재산 헌납은 진실화해서 결정된 겁니다. 재산 헌납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 국가는 피해자에 사과하고 강탈 재산 반환해야, 정부장학회 특정 집단 운영되는 공익성에 반해 국가의 시정조치 필요, 대통령 즉석 진술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한 2012년 2월 24일 날 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는 국가의 강압에 김지태 씨가 5.16 장학회, 현 정수장학회 주식 정려, 국가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 강압에 의한 헌납이지만 주식 반환과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 지나, 강압이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10년 시효가. 그러니까 62년 6월 20일부터 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리행위를 취소한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때 지금 2심 이제 그 재판 중이죠, 지금. 2심 재판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후보가 예를 들면은 이 강압 인정한 재판 판결을 처음에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닌 걸로 이야기했다. 뒤에 번복했잖아요. 이 문제는 그 리더십에, 국가 운영 리더십에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지금 이 입장이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야.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에서도 또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팩트 자체를 갖다가 다르게 보고받았다든지, 아니, 이 전 국민이 주목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데 어떻게 판결문을 안 보실 수가 있느냐.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번복을 했지만, 그럼 우리는 이거는 위기관리 능력에서 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처음에 다른 의견을 말했을까? 일단 박근혜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잘못 보고가 올라갔을 경우 본인은 그런 판결 자체를 안 봤다는 이야기인가? 본인은 이제 자기 보고만 받고 소신이 너무 강했던 거죠. 정부장학회나 뭐 인혁당 등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신은 이제 아버지의 그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종의 부친 정치 비슷하게 이제 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계속 혼돈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어쨌거나 굉장히 인혁당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박근혜 후보 측근들의 보좌 능력. 이거는 청와대를 만약에 가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지금 이번에도 본인과 네. 뭐 진짜 이 극소수. 외에는 전혀 그, 이, 이번에 그, 이, 내용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수상 함께 기자에게 내용 자체를. 네. 이게 공당의 어떤 대선 후보, 네. 이, 로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함께함의 원칙인 민주주의 원칙이 네.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정당 민주화라든지, 이게. 그래서 전부 다 그 회견을 보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팩트에 관한 걸 갖다가 저렇게 전부 다 아마 놀랬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새누리당 또 정말 똑똑하고 정확하고 경륜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 저는 1심 판결 자체를 갖다가 어떤 이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말 실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이 후보의 어떤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수장학회 부분 전에 5.16 장학회 부분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일반인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정수장학회는 분리적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헌납된 재산이 포함은 되어있으나 국내 독지가 해외 동포 많은 사람 선거가 떴을 때 새롭게 만든 이 재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김지태 설립자에 대해서 부정부패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다. 5.16에 7년 징역형을 구형받았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재산 헌납을 밝히고 MBC와 부산일보 주식도 헌납했다. 당시 MBC는 굉장히 라디오 방송한 작은 규모고 부산일보도 자본이 980배나 잠실된 부실기업이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설립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불장학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일본만 거기 들어가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불장학회를 강탈해서 만든 것이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김지태 씨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유족들이 지금 이제 사자 명리에서 고발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 있고 한데,
그 지금 법원 판결과 그 이후에 국가에서 그 이 과거사 진실, 국정원의 진실 규명이나 대통령의 진실 화해 부분들 다 이제 뒤엎는 부분인데 상당히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적 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은 이 정정학회 그 최필립 이사장 등 그 이사진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이 교체하고 정말 여야가 합의하든 안 그러면은 그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분들로 그 공익 성격을 띈 인물들로 그 이사의 교체가 뭐 최선 아닌가.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라도 언제든지 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정도 선에서 전부 다 이 했고 저도 사실 그 박근혜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랬었는데 정말 그 이 좀 기대와는 다른 예를 들면은 예, 이 기자회견을 내용 하셔가지고 첫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당혹스럽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이제 이 종교령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됐고 지금 최필립 이사장은 뭐 누가 해도 자기는 자기 소신이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 박근혜가 그 영부인 대행을 할 때 그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럼 누구나 그 첫권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관계가 없고 자기는 그건 완전히 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꾸 과거의 문제로 가서 논란이 있는 거는 이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두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정치 경륜이 오래되고 비전이 있고 프로그램이 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는 깨끗하게 심플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 최선의 방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가장 현재 그 요구되었던 어떤 그 이 친노 개파성 문제 해결. 근데 이제 친노 인사들이 그 이 선대위 직책을 내놓고 백의 조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예. 네, 그럼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97년 대선 때 동교대가 동교동이 자기 임명직 안 하겠다. 7인인가 선언을 했어요. 핵심들이. 근데 자기들은 지금 3위 후보가 임명직이라는 건 대통령 됐을 때 문제잖아요. 그조차도 금방스럽게 보일 수 있다. 해서 자기 직을 내놓고 그냥 백의 조문하겠다고 했는데 뭐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그래 해야 됐던 문제에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정말 백의종문을 통해서 경륜을 이 대선 과정에서 쏟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총선 때 안철수 생각에서 안철수가 민주당 지지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책에 써 있어요.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개파 논리로 불공정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시장 도선에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것처럼 지지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선거에 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 때마다 이 정치권의 어떤 혁신, 국민 동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정치권의 혁신이 결국 민주당에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개파성 어떤 부분에 어떤 쇄신을 갖다 요구한 거죠. 지도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방문 연대가 계속 이야기됐었고 그럼 차제에 어떤 이 친노 인사의 어떤 백의종군뿐만 아니라 현 지도부의 어떤 인적 쇄신, 지도부의 어떤 백의종군 이 부분들이 문재인 캠프에 대한 어떤 용광로 선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갖다가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더 이상 시간 늦추기 전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이 뭔가 판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대선 인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